예, 오늘 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감의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통 미술의 향기라 그럴까 맛이라 그럴까 이제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즐겨졌던 효제 문자도라는 부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제 타이틀이 효제 문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효제라는 것은 유교의 여덟 가지 덕목, 말하자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 여덟 가지 덕목을 그린 그 그림을 이루는 말인데, 사실 효제라는 것은 두 가지 덕목을 그냥 임의로 붙여서 만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덕목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그 이를테면 명칭을 정한다면 윤리문자도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효제문자도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저도 그냥 민화, 효제, 문자, 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효제, 문자, 도라는 요 명칭의 뜻은 효제에 국한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좀 떳떳은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지금까지 늘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선 효제, 문자, 도는 그림이면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면서 글씨죠. 그래서 그림과 글씨가 함께 융합된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자 글씨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효제 문자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자도라고 하면은 효제 문자도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냥 문자도 하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효제 문자도는 문자도라는 카테고리 속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 문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한자를 폐화화 또는 도안화하여 표현한 것, 이것을 우리는 문자도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한자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문자예술이다. 한자의 조형성,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자는 본래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죠. 예를 들어 물숫자라고 하면 물이 흐르는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흐르는 모양, 이것은 조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자가 본래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자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도의 종류는 수목 등 길상 의미를 지닌 글자를 모아서 여기서 보면 그린 것입니다. 글자를 어떻게 쓰지 그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자이지만은 그려놓은 것, 그림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문 문장을 협필로 쓴 것, 이거는 쓴 겁니다. 글씨를 그리기도 했고 쓰기도 한 거죠. 여기서 협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협필. 요즘에는 간간히 지방에 무슨 향토 문화재를 하면은 간간히 볼 수 있는데, 그 소위 그 옛날에 화원가 같은 뭐 그런 사람이 시장터에 와서 가죽으로 만든 붓으로 이렇게 샥샥샥 하면서 글씨를 쓰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협필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붓으로 글씨를 쓴 이것을 협필이라고 그러죠. 예, 협필, 이것은 쓰는 거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러한 것도 문자도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호, 학귀, 사군자 등 신령스럽고 산처로운 동물 이름에 그림을 곁들여서 쓴 것. 이건 썼단 말이죠. 그린 게 아니라 글씨를 썼지만 그 쓴 글씨에 그림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적인 요소와 글씨가 합해져 있다. 이제 이러한 것도 문자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깊숙이 살펴볼 6.58 덕목인 효대충신예의 염치 글자를 그림을 곁들여서 그린 것. 이것도 문자도다. 그러니까 이 효제 문자도라는 것은 이 전체 문자도 개념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 지금 이것이 바로 글자를 그린 것입니다. 글자를 그렸죠? 이거 한 번에 샤샤샤샥 쓴 글씨가 아닙니다. 잔붓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근데 이 보면은 숫자, 복자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복도라기도 해요. 이 글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복과 수, 소위 수명 잠수와 행복, 이 길상적인 의미를 화면 가득 담은 거예요. 이렇게 담아서 실내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그 상처의 기운이, 상처로운 기운이 그 방에 그득 하겠죠.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협필로 가죽 붓으로 막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지금 한문 문장을 가죽 붓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것도 문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협필로 쓴 것이죠. 이것은 쓴 것입니다.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썼다,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 학귀 등 신령스러운 동물 이름을 그림과 함께 쓴 것입니다. 협필로 막 쓰고 그에 해당되는 동물을 이렇게 컬러 물감으로 이렇게 그린 것, 이러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쓴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자도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 지금 이러한 그 협필로 쓴 그림,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민속촌에 가면 민속촌에 있죠. 거기 이렇게 그려서 팔고 그러죠.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자연 상태로서의 화가가
시장에서 그려서 팔고 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속촌에서는 무슨 그 옛날의 유적을 보호하듯이 무형적인 문화재를 민속촌에서 이제 재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뭐 그거라도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셔필 화가를 만난 것은 현장에서 한 6년 전쯤 됩니다. 6년 전쯤 남한산성에서 남한산성 문화재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완벽하게 재료 뭐 이런 것을 갖추어서 길가에 벌려놓고 막 쓰고 있어.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소위 그 말하자면 무형 문화재겠죠. 이 무형 문화재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전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그렸는데 협필화가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배워서 지금 그리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저 요즘에 무슨 딴짓 하다가 먹고 살 일 없나 싶어서 옛 것은 좋은 것이야 해서 가져와서 그리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도제라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그 어떤 기예, 기술을 물려주죠. 물려주면 제자가 그것을 받아서 그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돼 있어 그런 맥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 이러한 것이면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계승의 계통이 뚜렷할 때 그것은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만 어쩌다가 재미로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린다고 해서 지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경우는 쓴 것인데 지금 이 매자죠. 매화? 매화를 매자를 쓰고 매화를 그린 거죠. 지금 이것은 국화를 쓰고 그리고 이것은 난이겠죠. 난자. 난. 난을 쓰고 난을 그리고 매, 송, 소나, 송자를 쓰고 소나무를 그리고 송을 그리고 송을 쓰고 소나무를 그리고 죽을 쓰고 대나무를 그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나무, 대나무, 매 이것은 바로 세한사무입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이것은 세한사무. 다시 말해서 한겨울을 거뜬히 이겨내는 새 친구, 새 벗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이 세한사무를 보통 다른 나무들하고 달리 생각한 것은 그 추운 겨울을 꿋꿋이 이겨낸다. 이전에 다른 의미를 붙였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까지 우라는 말까지 붙여서 사람을 한 거죠. 그 송죽매에다가 사분자는 아실 것이고 매난국죽 매난국죽 이렇게 사분자 어쨌든 쓰고 그림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효제 문자도라는 것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팔폭병풍으로 그려집니다. 이 여덟 개의 글자를 한 화폭에 한 글자씩 해서 팔폭병풍으로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팔포병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팔, 여덟 가지 덕목이니까.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효, 제, 충, 신, 예, 의, 영, 치.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병풍 그림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병풍 그림에서. 자, 여러분, 이 물병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이 물병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고 그린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고. 제가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할때 대답하기 곤란하죠. 곤란하죠. 내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저를 중심으로서 보면 왼쪽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통시대 때의 좌우 개념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질 않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릉도, 독도는 한반도의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독도, 울릉도가 있어서, 울릉도, 독도는 한반도의 오른쪽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시대에는 한반도의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지를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대북향남의 지점. 다시 말해서, 북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고 앉아 있는 그 지점. 이 방위의 중심이 돼요. 뭐 쉽게 말해서, 근정전 어좌에 임금은 북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앉아있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 좀 왼쪽이지만 대북 향남의 위치에 앉아있는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울릉도가 왼쪽에 있어요. 남쪽을 지금 보고 앉았으니까 왼쪽에 있고 연평도는 오른쪽에 있어요, 한반도에. 다시 말해서 좌우를, 우리는 전통시대의 좌우를 이해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북 향남이라는, 이게 어딘지 확실히 몰라요. 어디가 대북 향남 지점인지. 그러나 관념적으로 대북 향남이 방위의 중심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병풍의 경우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효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통시대 사람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 병풍 자체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효라는 것은 팔덕목 중에서 제일 첫째입니다. 제일 첫째가 왼쪽에 놓인단 말이지. 예? 제일 첫째가 왼쪽에 놓여요. 그러면 첫째가 왜 왼쪽에 놓이는가? 왼쪽 첫째 자리가 뭐길래 효제 충신의 가첫 번째 개념인 효가 왼쪽에 와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주 순행의 이치에 따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념적이지만은
대북 향남의 위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북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위치에 앉았어요. 해는 어디서 뜹니까? 해. 동쪽에서 뜨는데 왼쪽에서 뜹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뜨죠. 동쪽에. 떠서 정오,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져요. 그렇죠? 이것이 우주의 순행의 그 이치입니다. 동쪽에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져요. 그 움직이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이 방향에 맞힌 거예요. 왼쪽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해의 시작 아닙니까? 시작으로 해서 서산에 져요. 그쵸? 이 배치도 마찬가지로 효라는 팔등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효를 시작으로 해서 왼쪽. 이렇게 해서 팔등목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효제 문자도 병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미술 전반에, 전통미술 전반에 해당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으니까. 요즘은 다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전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 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민화가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래서 민화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화가가 그린 효제 중심 내염집 병풍을 보니 좌우가 바뀌었어요. 이쪽이 효, 저쪽에 치가 돼. 효제 중심 내염집 이렇게. 이것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낙제, 완전 낙제. 이것은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전통 미술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그림 하나하나를 다 비슷하게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 거는 이거는 계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참된 의미로서 민화 화가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점을 이 표제 문자들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표제 문자도에 관한 내용이죠. 뭐 이것은 뭐 그렇고 글자를 보면 글자 뜻과 관련된 고사, 뜻과 효제 표와 관계된 고사, 뭐 재와 관계된 고사, 허고 기물 동식물 등을 글자 획 대신 그리거나 여백에 그려놓는 이런 방법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달력과 조형적 효과를 높여 이게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거야 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글자와 그림은 주종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 이제 실제로 작품을 보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림 따로, 글씨 따로가 아니다 말이죠.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전달력을 높여준다. 첫 보면 쉽게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치라는 덕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치지? 평소에 신경을 안 쓴 사람은 뭐 확실히 말로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치자에 뭐 이것도 저것도 막 그려놓으면 아 이게 치야 금방 알게 된다. 그리고 상징물은 화가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당대 사람들 전체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그려놨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저거야 저거는 이거야 하고 특별히 무슨 약속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글자만 쳐 보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효제 충신 예염치 이 글씨를 써서 병풍을 만들어서 실내에 이렇게 설치해 놓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랬죠. 그 이유는 바로 선을 쌓고 공을 세워서 길상 행복을 추구하려고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 앞으로 기회 있으면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소위 팔덕목이라는 것은 유교 덕목인데 이 유교 덕목이 지금 그 효제 문자도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향유되고 이랬는데 이 유교 덕목이라는 것이 꼭 민화 화가들만의 사이에서 뭐 생겨난 것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이념을 정체 기본으로 삼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종 이래로 삼강오륜을 중요시하고 또 이것을 백성에게 널리 가르쳐서 유교 입국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러한 책을 통해서 그 유교 덕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 언행 이렇게 이제 그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제 문자도 화가가 혼자 뭐 어떻게 창안에서 한 것은 아니라 그 조선 전체가 쭉 시대를 내려오면서 조정에서 힘썼던 그런 도덕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신분사회고 신분사회에서는 학문을 아는 사대부들이 있고 한글만 아는 뭐 중인 계통이 있고 한글도 모르는 그야말로 까막눈인 서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이 도덕적으로 교화하느냐에 따라 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문책도 만들고 한글 언해책도 만들고 그 한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이러한 효야 이러고 가르친다. 그래서 삼강행실서가 아니고 삼강행실도라고 해요. 오륜행실서가 아니라 오륜행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유교적 덕목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어 왔기 때문에 효제 문자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자 하나씩 봅시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것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효라고 한다는 거죠. 대강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게 효의 첫 번째. 부모님을 무시하면 이거 애초부터 효라는 개념이 안 된다. 그리고 순종,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이 효. 이 물론 전통시대의 그 관념이죠. 그리고 시봉. 시봉은 가까이서 부모님을 모시는 거. 예를 들어, 걷기 불편하면 뭐 그 같이 저기 그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가까이서 도와드리는 이것이 시봉이고 여기에 따라서
봉양은 바로 옆에서 항상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좁은 원거리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것을 봉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봉과 봉양은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 그 윤리 문자도 이 효제 문자도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시봉과 봉양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효제 문자도에는 공경, 가는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의 개념에서는 주로 시봉과 봉양에 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관원은 부모님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소만 넘어갈 것 같다 이럴 때는 부모님 그건 아니에요 하고 이제 간언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효도라는 거죠. 그냥 놔둬서 잘못되게 하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봉사 이거는 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상친 이거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옆에 계시는 듯이 생각하고 모신다. 이것이 효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이후의 효죠. 지금 이 앞에 이것은 살아계실 때의 효고 봉사나 상친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 행하는 효가 되죠. 근데 이런 효는 돌아가신 후의 효는 효제 문자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이 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이 신천전에서 확 드러납니다. 효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떠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판소리 소설 판소리 이것이 유행했던 것이 조선 후기 시대인데 이 시기에 나온 인기를 최고 인기를 가지고 있던 심청전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서 보면 심청이가 밥을 봉양하러 가는 대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종은 읍죽하여 눈 속에 죽순 얻고 사람 이름이죠. 왕상은 고빙 얼음을 두드려서 얼음 속에 잉어를 낳고 육적의 회귤 귤을 가슴에 안았다는 거죠. 귤을 가슴에 안았어. 먹지 않고 가슴에 안았다는 얘기고 황향의 선친 부모님 잠자리에서 더울까봐 부채질을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시원하게. 그 다음에 증자의 양지. 양지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기리는 것. 뜻을 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것. 유지를 받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부모님, 그러니까 증자라는 공자의 제자죠. 제자가 한 그런 고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로의 부미, 자로도 공자의 제자죠. 부비는 쌀을 등에 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아주 멀리 가서 쌀을 구해서 치고 왔다. 그런 거죠. 이러한 대효, 큰 효도들은 만고 사범이 되었거든. 오늘부터 집에 앉아 계시면 혼자 밥을 빌어 줘서 근심 도우리라. 그러니까 효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 나오죠.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효자도에 들어갑니다. 죽순 어쩌고 했죠? 죽순. 죽순은 맹종의 효행과 관련된 것. 계모가 겨울에 죽순 먹고 싶다고 하니까 겨울에 죽순이 있을 택이 없죠. 그러나
개모를 위해서 대나무 밖에 가서 개모 개모가 이렇게 선을 먹고 싶어 먹고 싶다는데 이걸 어쩌지 하고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니까 그 눈물 떨어진 자리에서 갑자기 죽선이 싹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선을 따서 계모를 봉양을 합니다. 또 왕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한겨울에 5천리가 깎아 걸어 있는데 한겨울에 잉어만 먹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 물가에 달려가기는 갔어. 근데 얼음이 깜깜 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도끼로 얼음을 깨고 이렇게 해서 깨니까 붕어가 나 잡아봐라 하고 퍽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 붕어를 잡아서 부모님께 공양했다 뭐 그런 얘기고, 부채는 아까 황향이 부채질 했다는 선침, 황향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덥지 않게 잔다리에서 부채로 시원하게 해드렸다. 그리고 검은고가 나오는데 이 검은고는 순임금이 대순 큰 순임금이 순임금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니까 아버지가 후처를 드렸어요. 근데 후처 사이에 또 아들이 나왔어. 상이라는 아들이 나왔어. 근데 이 후처와 상이 아버지를 유혹하여 저 대순 저기 저것을 어떻게 하자. 앞으로 임금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제거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잘하려고 잘 먹으려고. 근데 그 기미를 다 알았지만 대소는 모른 척하고 검은고를 치면서 태연하게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귤은 아까 회귤 그랬죠. 이 육적이 원술이라는 사람에게 갔을 때 원술이 먹으라고 귤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품에 품고 먹질 않았다. 너 왜 그러냐? 아, 이거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요즘에 귤은 흔해 빠졌지만 이 시대는 그야말로 귀한 과일입니다. 이 귀한 과일을 내 혼자 어떻게 먹나 싶어서 먹지 않고 가슴에 품고 집으로 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서 이러이러한 화제를 붙여놓습니다. 그림에. 그러니까 글씨를 그리고 거기 곁들어 그림도 그리고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는단 말입니다. 맹종 설순, 눈밭에 대나무 순, 왕상이 얼음을 두드려서 잡은 잉어, 황향이 신전에서 부채를 붙인 것, 육적이 회귤했다, 자로가 종법, 종이라는 것은 마른 종자거든.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장자가 뭐 천리길을 마다하고 부모를 위해서 쌀을 지고 온 것을 종법으로 삼는다. 대순이 검은고를 쳤다. 근데 지금 이 자체만 보면 직역을 해버리면 그 이런 말이 나온 연유를 생각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맹종설순 하면 벌써 그 얘기가 바바박 스쳐가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의 그림은 효자를 그렸죠. 효자를 그렸어요. 이 잉어는 뭘까요?
이 임원은? 왕상이. 누가 잡은 거예요? 왕상. 왕상이죠. 왕상이 잡은 잉어에게. 왕상이 잡은 잉어고, 지금 이것은 대나무 죽순입니다. 이것은 누가 꺾어온 죽순입니까? 맹종이죠. 맹종. 그래서 맹종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검은 거가 있어요. 이것은 대순이 연주한 검. 그러니까 그 이 부채, 이건 누굽니까? 뭡니까? 누구의? 황향.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상징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놔도 그 당시 사람도 그림만 툭 보면 맹종이 나오고 뭐 황향이 나오고 이 대순이 나오고 이 잉어는 누구죠? 왕상. 금방 나옵니다. 이름만 나옵니까? 왕상의 한 짓도 달아. 에? 그 얘기를 지금 이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써놓았죠. 이 읍은 그 대나무 밭에 가서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앞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앞에 효자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보입니까? 에? 보입니까? 대나무 앞에 있었죠? 앞에 있었던, 어제 없었던 것이 여기 있어요. 네? 앞에 제가 효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사를 얘기했죠. 그 중에서 뭔가 관련된 것이 있어. 다른 것들은 아까 확인했고. 네? 모르겠어요. 이 뭘까요? 뭘까요? 귤. 육적이 품은 귤. 이 귤을 보면 벌써 육적이 나오는 거예요. 육적. 가슴에 품은. 그래서 여기는 귤이 더 포함된 그런 효제, 효자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벌써 이 그림 한 장에 효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여기도 예, 뭐 화제를 쏘아놨는데 맨 마찬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예, 그러고 있고 근데 예, 이 효자도에는 이러한 화제가 예, 붙어 있어요. 이게 뭐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볼까요? 검고. 검고 하면 벌써 이제 뭐지 눈치챘죠. 잉어 하면 눈치챘죠. 귤, 순. 그러니까 금, 리, 귤, 순이 이 과일천지의 효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이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효행이 하늘에서 나온 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도에 나오는 어떤 상징물이라는 것은 상징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효제 문자도 공부를 안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금리 귤순을 잊었냐 한마디 했다 합시다. 네?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은 귤이 어땠어?
순이 어땠어?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근데 아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잊었냐는 소리로 금방 이해가 된다. 옛 사람은 바로 그랬단 말이지. 요즘은 우리가 그 시대 사람과 우리가 이 단절된 시간이 있어서 통화지를 잘 못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경험,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금리, 귤, 순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벌써 효를 생각을 하게 된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건 이러한 것은 그 그림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오륜행실도라는 이것은 나라에서 편찬한 윤리서죠. 윤리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왕상부빙, 이 부라는 것은 해부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쪼갠다. 얼음을 쪼개, 왕상이. 이거 쪼개지, 쪼개고 있죠 지금? 왕상이 도끼를 들고 막 쪼개고 있어. 맹종이 읍주. 여기 보면 여기 맹종이 앉아있어. 이 대나무고 맹종이 꿇어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편찬해낸 오륜행실도입니다. 그리고 자로부미, 자로가 등에 쌀을 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에서 펴낸 이러한 효에 관한 자료가 일반 화가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기본적으로 효에 대한 고사를 이해하는 교과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뭡니까? 황향이 여기 있습니다. 황향이 부채를 붙인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우리 께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고한말 시절 이 시절에 아마 영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싸게 사봤겠죠. 아니면 뺏어갔거나 거기도 바로 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부채질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러면 안 되겠죠. 바로 효행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제자. 제라는 것은 형제간의 도리, 형제간 서로 도우며 우애롭게 살아야 한다는 덕목.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얘기고 제라는 것은 형제끼리끼리 얘기죠. 한 가정에 부자가 있고 형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는 형제와 관련된 덕목이죠.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 찢고 뽀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애롭게 다정하게 살아라. 이것이 덕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흥부가 놀부지면서 배고파서 뭐 좀 밥 좀 달라고 갔는데 난데없이 그 형수가 밥 주개로 흥부 볼 때기를 때리니까 거기부터 밥을 못 뜯어먹었다는 얘기 있죠. 여기서 보면 뭐 하여튼 우리는 같은 형제인데 청령은 짐승이나 금난지의 밝혔고 청령이라는 것은 새 이름입니다. 할미새라는 새 이름입니다. 그 할미새는 짐승이지만 어려운 것을 급히 도와주는 그러한 의리가 있고 상체, 이건 꽃 이름입니다. 아가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산앵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가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상체는 꽃으로 돼 담답지점 서로서로 품고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점을 품었는데 우리 인간 형제끼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 상체와
청력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시경 농명지득이라는 챕터의 상체라는 글의 작품에 나오는 여기에 근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차 시간마다 얘기했지만 우리 그 소위 전통문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상고주의라고 했어요. 옛것을 숭상하고 옛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주의, 생각, 이게 상고주의. 상고주의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시경, 서경, 역경, 이런 삼경이 큰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지금 이것은 서경에서 나오는 바로 상체와 청령이라는 것이 흥부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청령은 형제 금란, 할미새 언덕에 있으니 형제 급한 어려움을 구한다는 말이 있고, 상체는 아가미 꽃인데 찬란하게 빛나지 아니한 바 세상 사람 중에서 형제 같은 또 없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상체라는 말, 청령이라는 말이 흥부전 그 형제 간의 우애 얘기를 하면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체 꽃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경의 내용대로 보면 꽃이 한 송이 단독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막 모여서 피는 것이 형제가 서로 어울려서 있는 모습과 같다 해서 상체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열어보니까 서로 여러 송이가 함께 어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할미새는 실제로 저는 할미새 봤습니다. 그 산 계곡 같은 데 가면 할미새 이게 독특한 행동을 해요. 덜 걸으면서도 꼬리를 항상 까딱까딱까딱 해요. 그 버릇인지 속성인지 하여튼 덜 가면서 꼬리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울고, 이것을 이제 옛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꼬리를 까딱까딱 하는 게 지금 급하다 급해 빨리 도와줘 뭐 이걸로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죠. 이제 그래서 할미새가 급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그 상징이 된 거예요. 시경을 쓰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새와 상체를 제자에다가 쓰는데 여기서 청력이라는 새가, 청력이라는 새가 나오죠. 상체라는 새가 나오죠. 실제로 그림을 보면 춘회 제분, 이게 봄이 돌아와서 화분에 실렸다. 이건 이제 화분에 봄 기운이 가득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곤계비간 이렇게 썼는데, 곤계라는 것이 형이고 아우죠. 이건 말이라는 뜻이고, 계라는 것은 저기 막내라는 뜻이니까 형제 비간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비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제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비간이라고 쓰면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비간이라는 것은 충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고사를 가진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쓰는 사람은 착각을 했는지 비간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러면 날이 따뜻한 날이 높은 나무에 따뜻한 해가 쬐고 뭐 이런 뜻이겠죠. 청령이 서로 함께 응한다. 여기서 이 새 두 마리가 있죠. 이것을 청령이라고 그렸을 것 같아요. 청령.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새 두 마리 그리고 이 연꽃 비슷한 것을 이것은 연꽃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체 꽃을 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그 제자 그림인데 여기도 춘회 제분 같은 말이고 배 옆 잎은 이제 잎이 새로 나서 이제 인사하듯 하고 꽃은 붉다. 이제 이 꽃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그 화순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그리고 청정이 또 상응한다. 상응한다. 여기도 새가 두 마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충자도 충이라는 것은 고대 유가에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태도 또는 도덕 이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에 관한 얘기겠죠. 이 백성이 임금을 대하는 태도나 도덕 이것을 충이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하는 것은 효고. 충과 효는 상호 보완적이다. 어버이를 섬기듯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듯이 사람들은 임금에게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충과 효는 상호 보완적이다. 충의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이 효라는 거죠. 그 효심이 임금에게 발휘된 것이 바로 충이라. 그래서 오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충효의 강조는 충군,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의식의 강화를 통한 군주정치의 안정의 목적이다. 과거 한때 우리나라에 충효가 매우 매우 강조된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현대사에 충효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충효 교육이 왜 갑자기 생겨났는가? 바로 정치적 안정의 그 소위 그 의도가 있다. 부모에게 효다, 나라에게 충성하라. 근데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심은 정치적 안정에 두고 있다. 이거 그때 많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제를 보면 용봉 직절 여기 비간이 나오죠. 비간. 비간이 목숨을 걸고 가는다. 용봉 관용봉의 고든 절개. 비간이 심장을 꺼내 죽었다. 하합 상하 대하와 새우처럼 서로 화합한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었다. 저번에 용 그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어변성용 얘기를 했습니다. 삼녀충혼. 삼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런, 초나라 구런, 제삼. 충혼이 명라수에 드러나다. 처음 드러나는데 어디서? 명라수에서 드러나다. 여기서 이제 용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용봉이다. 포락형이 뭔지 아세요? 포락형. 태워 죽이고 지져 죽이는 포락형.
그러니까 상관마마 아니네옵니다 하다가 당한 거죠. 절개를 지키면서 죽었다는 비관은 은나라 충신인데 왕의 음란함을 보고 다투어 가나다가 심장을 꺼내는 죽임을 당. 부심, 심장을 꺼내가지고 가슴을 해치고 심장을 꺼냈다. 그 다음에 삼녀대부는 이제 초나라 불원. 명나수의 지도를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했다. 이러한 고사 내용들이 충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충자에. 용봉 직절. 용봉의 고든 절개. 비관. 부심, 심장을 해부당하는 죽임을 당한 비간.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어변성경. 하합상하. 예, 이런 화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하합. 새우하, 조개합, 대합합. 그리고,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었다. 어변성용. 지금 그러면서 이 주 전체를 보면은 충자가 되는 거죠. 충자. 그러니까 충자를 쓰면서 이런 상징물을 곁들여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척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화합상하 이게 그리고 어변성용 봉용 용봉 직절 비관 쟁간 이렇게 이제 쓰여 있고 여기서는 삼려 충원 삼려라면 곧 천하라 불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삼려의 충혼 충성스러운 혼령 혼 그리고 그것이 현어 명라수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나수의 구런의 충원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그림은 물고기와 용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변 성룡의 그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잉어가 용의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잉어가 입에서 용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 잉어에서 용이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죠. 뭐 이것은 저번에 용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대합과 새우는 하합이라는 중국식 발음하고 화합이라는 중국식 발음이 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는 것을 이유로 화합의 의미로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합과 새우는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껍질은 우리가 갑옷 이렇게 하듯이 이 껍질, 갑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첫 번째, 첫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껍질을 첫 번째라는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자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 신자라는 것은 인, 언, 위신. 인, 신. 사람인자와, 사람인자와 말, 말씀, 언이 붙어 있는 것이 믿을 신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인언이, 인언이 본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의 덕목입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글이죠. 서신. 서신을 그저 농담삼아 막 써서는 안 될 거죠. 인언위신의 뜻이 바로 이 신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올바른 말, 규칙, 언약,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을 신자다. 그래서 이 신자 그림을 보면 청조가 등장하고 흰 기러기가 등장을 하는데, 청조는 서왕모 설화에 나오는 삼상의 새, 그림에서는 얼굴은 사람, 몸은 새, 이런 형태로 보이고, 흰 기러기는 기러기 모양으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청조와 흰 기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춘향가를 또 한번 봅시다. 이도령이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갈 때에 춘향이하고 이별을 할 때, 그때 이도령이가 춘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춘향이 가는 것을 그렇게 설거하니까, 슬퍼하니까 위로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삼아서 볼까요? 소매 잡고 가느니 못 가느니 이다지 설게 운이 내 아무리 장부인들 철석 간장 다 녹는다.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막 간장이 다 녹는다. 요지의 서왕문은 일상 청조 날려 주 모관께 편지 전하고, 북해상 소중남은 기러기에 부탁하여 상림원에 상서하니, 상림원은 한 무제가 조성했다는 궁궐의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 상서하니 백안과 청조 없을 망정 남원 인편이야 없겠느냐. 대만 청조가 없어도 남은 거는 인편이 있을 테니까, 그 내 소식 전할 테니까 걱정 마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네, 바로 이 그 청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신저란 말이죠. 청조. 소식을 전한. 이 서신, 편지를 전하는 새. 이것이 이 한무고사에 나오는 이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백안, 흰 기러기, 상림의 편지를 전했으니까, 상림, 청조가 또 서왕모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청조, 청조, 청조. 서왕모가 사는 곳이 요지이기 때문에 요지. 예, 이렇게 해서 화제가 막 쓰인다는 말이죠. 이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도 요지하면 벌써 서왕모 청조까지 확 이해가 되고, 상림하면 한무제 첫 기억이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상림의 추풍이라 가을바람이라 백안이 편지를 전하네. 흰기러기가 편지를 전하네. 요지의 벽도 푸른 복숭아, 요지의 푸른 복숭아고 청조가 소리를 전하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그런 그 고사와 관련된 청조, 요지, 배관, 상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 배관 이게 흰 기러기랍니다. 흰 기러기 배관이고 이것이 청조. 그 청조 배관. 벽도라 그랬는데 이것은 복숭아라고 그렸을 거예요. 복숭아라고 그렸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것이 이제 배관이고 흰 기러기고 이것은 청조겠죠. 여기도 이제 뭐 그려놓은 거 이것은 이제 벽도겠죠. 복숭아. 자, 잠깐 쉬겠습니다.